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조선 산업에서 수소가 과연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수소 선박에 관련되어서 어떤 것들이 다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파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줄이는 노력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선 산업에서 수소를 다루고 있는 수소 선박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수소 선박 실현화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IMO가 채택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역사적으로 꽤 오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낙스 같은 경우는 티어3를 목표로 해서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는 수준까지 떨어뜨려야지 80%를 감축할 수 있다. 그리고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붉은 글씨만큼 떨어뜨려야지, 물론 에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에카도 있고 전체 전 공통되긴 해역도 있는데, 뭐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CO2 관련돼서는 2008년 기준으로 2050년에 배출량이 50%까지 떨어뜨리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MO의 규정에 따라 여러 기관들이 예측을 한 내용입니다. 선박에서 CO2 감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니, 선체 그 자체에 대한, 지금까지 조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선박 자체를 다루는 테크니컬 메이저 부분에서 경량화 소재를 쓴다든지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문제, 그리고 운항 차원에서 스피드를 줄인다든지 하는 노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이 얼터너티브 퓨얼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발전이나 혹은 지금의 기술 제품의 성숙도를 놓고 보면 가장 많은 포션으로 기여가 가능한 것은 결국은 얼터너티브 퓨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선박에 적용된 얼터너티브 퓨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하이드로젠, 그리고 암모니아, 메탄올, 바이오퓨얼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대체 연료들이 리포밍, 개질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수소로 가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부생 가스가 되어서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퓨얼셀에 적용이 되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분류해서 네 가지의 대체 연료 중에서 독성이라든지, 그리고 프로덕션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애들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하이드로젠이, 그리고 퓨얼셀하고 연계되는 하이드로젠이 가장 효율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드로젠을 직접 내연기관하고 연결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퓨얼셀과 연결해서 쓰는 방법 등이 공통적으로 선박의 새로운 추진 기술, 추진 방법으로 거론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는 정량적으로 20개 이상의 퓨얼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현재 연료전지 중에서도 뭐 PEM-FC, 아주 폴리머
베이스로 돼 있는 연료전지를 사용하는데 수소를 연료전지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계지를 통해서 발생되는 다른 종류의 가스로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발휘해야 되는 퍼포먼스 레벨에 따라서 연료전지 종류도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프로펄션 혹은 보조 동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료전지들이 선박의 동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선박이 조만간 하이드로젠 퓨얼십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로부터 리포밍 될 수 있는 하이드로젠 프로덕션을 본다면 가격적으로도 바이오디젤만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혹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연안의 에카에리어하고 비슷한 효율력을 갖는 환경오염 규제 혹은 관리구역 관리를 위해서 현재 5개의 제로에미션 배슬이 건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이드로젠 퓨얼십을 이야기를 한다면 하이드로젠을 연료로 쓰는 선박 그리고 하이드로젠을 에너지 그 자체로서 운송하는 선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드로젠을 연료로 쓰는 선박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퓨얼셀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담을 수 있는 적재할 수 있는 퓨얼 탱크 그리고 FGSS 시스템 그리고 퓨얼셀 모듈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박의 기능을 유지해 줘야 되는 프로펄션 시스템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젠을 에너지 차원에서 오션 고잉하는 선박을 통해서 운송하는 경우는 역시 공통적으로는 하이드로젠을 적재할 수 있는 액화 수소 컨테인먼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LNG 선박 운송 선박과 유사하게 영하 253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LH2 고유의 카고 핸들링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이 정상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건조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기술은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 그리고 액화수소 운송 선박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 파트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에너지 퓨얼 스토리지 탱크 그리고 퓨얼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그리고 동력을 실제로 발휘를 해줘야 되는 퓨얼셀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선박 고유의 기능을 갖춘 프로펄션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개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이 기건조되었거나 혹은 지금 건조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상용급 선박을 일체형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연구가 진행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 스토리지 시스템과 FGSS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액화수소를 저장해야 되는 그래서 영하 아까 하이코 예, 네덜란드 TNO 액티비티에서도 나왔지만은 영하 253도에 해당되는 머티리얼 고유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설비. 그러면 영하 253도를 어떻게 무엇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온도 구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액체 헬륨을 다루는 설비.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단열 설비를 챔버를 갖춘 형태에서 기계적인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고유의 테스트 설비들 그리고 만들어질 혹은 저장 탱크 속에 적재되어야 될 수소를 공급해 주는 설치 등등 선박의 연료 탱크로서 혹은 LNG 저장 탱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온도와
하중 환경과 그리고 하중을 구현해 주는 설비까지 포함한 장치들이 설비들이 확보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영하 253도를 다루는 탱크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비들을 하나의 장소에 그리고 일관적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박이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게 되면 추진력을 확보를 하려면 동력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FMC를 포함해서 연료전지 종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연료전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코리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코리아에서 가장 큰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가 500kW 레벨입니다. 그래서 500kW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500kW 레벨의 클래스의 퓨얼셀을 선박용 동력 수소전지로 연료전지로 활용을 하기 위한 장비 혹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연료전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MBOP 그리고 EBOP 설비들도 동시에 따라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전력 확보라든지 혹은 선박이 보유해야 되는 연료전지가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터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너레이터하고 별개의 기능을 제너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다른 형태로 기능을 해야 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도 반드시 연료전지하고 동시에 구동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선박의 특징에 맞는 형태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혹은 제품이 개발될 수 있게끔 하는 설비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앞에서 구동이 된 혹은 생성이 된 전력들을 그대로 선박용 모터로 끌고 와서 실제 선박이 필요로 하는 추진 동력, 추진 전력을 만들어내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 관련된 설비들이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상용급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가 상용급으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메가와트 클래스 이상의 평가가 가능한 설비들이 구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선박의 전류 특성에 따라서 전압 특성에 따라서 직류인지 교류인지를 무관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은 이러한 설비들을 하나의 장소에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퓨얼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선박에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환경을 고려한 온도, 하중, 기계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한 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설비 그리고 메가와트 클래스의 하이드로젠 퓨얼셀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메가와트 클래스의 일렉트릭 프로펄션 시스템을 하나의 공간에서 첫 번째 하이드로젠 스토리지 관련된 공간에서 생성된 혹은 스토어하고 있는 수소가 그대로 메가와트 클래스의 하이드로젠 퓨얼셀 혹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거쳐서 선박이 필요로 하는 메가와트 클래스의 전력을 만들어서 그 전력으로 선박이 추진 동력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혹은 설비가 하나의 공간에 구축이 되는데 정부가 3,600만 US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해서 아마 뭐 세계에서 이 정도 급으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설비가 집중되는 것은 이것이 뭐 처음 시도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이드로젠 Ship R&D 플랫폼이라고 해서 막 선박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 혹은 액화수소 운송 선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된 바도 아직 없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갑자기 자동차가 나오긴 한데 뭐 잘 아시겠지만 GM 파운더인 윌리엄 드란트는 GM 파운더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자동차가 미국에서 주된 운송 수단으로 자리 잡기 전에 마차 사업의 제일 큰 시장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자동차가 출현함으로 해서 시장을 제일 많이 잃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자동차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자동차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GM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시면 뉴욕의 1900년대 빕스 에브뉴에 마차만 다니다가 불과 십몇 년 뒤에 자동차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그리고 챌린지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이 혹은 리딩하는 기관,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구조는 많이 바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하이드로젠은 아까 하이코가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앞으로의 수소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하이드로젠이 모든 지금 현존하는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더라도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은 파슬 퓨얼은 점점 더 포션을 줄여가고 없어질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자동차 사업에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듯이 선박에서도 추진 시스템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조선 산업에서 실제 에러 오브 하이드로젠이 만들어지게끔 학계나 여러 관계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